완벽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잖아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다 직접 하게 됐고 형하고도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럼 같이 당연히 타야지 라고 했죠. 정상훈 씨가 더 힘들었었거든요.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또 옆에 있는 배우들한테 계속 체크를 해요. 형 어땠어요? 괜찮아요? 좋은 목소리로 괜찮아요? 그럼 나는 괜찮지 그럼. 그래요? 그럼 한 번 더 갈게요.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났어요. 가볍게 나왔어요. 예, 데시벨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너무 사랑스러웠어요. 저희 영화 데시벨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한 사랑스러운 영화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. 여러분 극장에서 모두 다 같이 만나고 싶어요. 꼭 여러분들 만나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두근두근 영화의 장르를 바꾸면서까지 자 섹시하게 홍보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더워. 장르가 죄송한데 비가 약해요. 극장으로 와주세요. 카메라 컴온 컴온 좀더 컴온 컴온 극장에 와주실 거죠? 11월 16일 데시벨 개봉하는 거 알지? 극장에서 꼭 영화 보러 와주면 좋겠어. 많이 와줘. 개봉날 16일 날 만나. 올 거지?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극장에서 만나요. 극장에서 만나요. 네. 극장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. 네. 차은우 씨. 어디를 향해 달리는 걸까?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어둠은 점점 내게 밀려